Times. 네, 오늘 아이바니즈 에이제트 아재 시리즈와 함께 깨달음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바네즈 헤드 로고가 주는 설레임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다시 AZ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퍼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요즘 이제 지난 시간에 나이젤 핸드로프 기타도 하고 이러면서 그 전에 이제 링컨 브루스터에서부터 네. 이 종교인들의 기타, CCM 네. 기타 나오면서 야 이게 교회 음악에 이렇게 좋은 기타들이 많은데 왜 불교 음악엔 뭐 좋은 기타가 없냐, 누구 스님 시그니처 같은 거 하나 나면 얼마나 좋냐 이랬는데 우리가 불교 음악에선 기타가 사용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그렇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불교 음악에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타를 좀 도입해주면 너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재가 딱 나왔는데 아재 바라재 이게 바로 불교 기타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를 했죠. 좀 약간 이것도 좀 뭔가 종교 색채가 있어요. 어딘가 귀의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재 바라재가 예.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건 또 우리 최 PD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재 바라재 뜻을 가세 저 깨달음의 세계 아미타부처가 계신 곳으로 가세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글로 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예, 가고 있어요. 그렇죠? 막 점점 예. 뭔가 열반에 오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 아 네. 그래요? 확실해? 확실합니까? 네. 그래서 아재 바라재 그럼 기타? 재규어도 불교 기타구나. 열반 넓반 기타니까. 열반 기타. 맞네 기타 많네. 불교 있네. 많아. 그 이제 CCM 말고 CBM이 좀 나와야 될 때가 됐네. 컨템포러리 부디스트 뮤직 이제 나와야 되죠.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만 예. 있으면 좀 아쉬우니까. 그렇죠. 네. CCM에 이어 CBM의 네. 메인 기타로 이 아재 바라재가 좀 이제 등극하길 바라면서. RATM이 또 불교 밴드 아니겠습니까? RATM이 왜죠? 그 기억 안 나세요? 그 앨범 자켓이 맞아요. 그 스님이 맞다. 네, 불교 밴드가 있었네요. 불교 밴드가 있어요. 지미 핸드릭스 엑시스 볼데즈 러브도 그 인도 불교로 쫙 해놨. 불교 음악이 많이 있었네. CBM이 많네요. CBM 많네요.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 CBM이었네. 네. 아, 또 너바나 뭐 스멜 라이크 틴 스피릿. 좋네. 대한민국 깨달음이 있어 제목에 스멜 라이크 틴 스피릿. 액취증 제거제의 냄새를 맡아라. 얼마나 멋있어. 이상한데. 아 이건 약간 이상한 깨달음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재 지금 종교 기타에서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과연 불교 TV에서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죄송합니다. 네. 미리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아재 프리미엄은 아재 일반적인 시리즈 뭐 2로 시작하는 애들이 네.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4로 시작하는 분들 별로 없었는데 네. 4로 시작하는 이제 아메리칸 베이스우드 바디를 기본으로 그렇죠. 한 모델에서 예전에 저희가 한번 했었어요. 2월에 아재 사이 P1을 했었습니다. 이게 프리미엄 시리즈인데 4E P1이면? 네, 4E P1이면 이제 아메리칸 베이스우드 사용을 하고 세이머 덩컨의 하이페리온 2개가 사용이 된 모델이고요. 네. 이게 81.33 나왔어요. 선생님은 엄청 높네요. 네, 아재 AZS 이렇게 주셨어요. 아재 스탠다드 이렇게 주셨고요. 은총 씨는 아재 심플리즈 베스트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하이페리온의 은총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하이페리온이 뭐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하이페리온 아니고 노벨존입니다. 네. 검증이 된 픽업 세트 노벨존. 깨달은 거지. 깨달았어. 그렇죠. 네. 노벨존이지. 노벨존이지. 네. 노벨존으로 열반에 가자. 네, 그런 그렇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알바네즈의 근본, 제가 생각하는 근본은 이렇게 베이스우드 예, 나무에다가 이 홈싱어 노벨존이 정말 근투도 보이지 않아요. 예, 맞아요. 네. 딱 알바네즈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운드 스펙의 근간이 사실 그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좋아했던 기타들도 다 그랬었고. 그렇습니다. 네. 가세 노벨존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돌아간 거죠. 예,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노벨존으로 돌아가 본 네, 기타 아재 47P1QM 스펙 살펴볼게요. 여기에도 시원해. 그 예전에 나왔던 그 42P1이 164만 9천 원이고 얘는 네. 189만 9천 원. 가격이 조금 네, 높습니다. 이쪽이 스펙이 더 조금 높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99cm, 무게는 3.20kg, 두께는 43mm에 12프레트 뒷둘레는 77mm입니다. 퀼티드 메이플 탑이고요. 아메리칸 베이스우드 바디에 오벌 C쉐입 넥, 로스티드 메이플 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 머신은 고도의 MGT 락킹 머신 헤드고요. 너트는 그라프텍. 너비 42mm입니다. 지판은 에보니의 머더 펄 닷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5.5인치입니다.
24 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픽업은 4개 에어너튼, 미들의 트루벨벳, 브릿지의 톤존 해서 노벨존 세트입니다.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보또의 T1502 브릿지가 장착이 네.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그냥 좋다. 들어볼게요. 다이나믹 스텐 없으니까 이렇게 좋아. 아이바니즈냐? 근부는 5단이죠. 5단이에요. 이겁니다. 9, 10 우리 너무 많이 했어. 얼마나 야. 보기다 시원한 야, 좋다. 그래, 이거지. 마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샬. 속이다 후련합니다. 속이다 후련합니다. 뭔 저기 그거 한다고 있어. 얼마나 깔끔합니까? 네, 아, 저 소리 진짜 속이다 후련하네요. 어,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아, 저는 아이씨.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게 존서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스탠다드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렇게 탑 올라가서 디자인도 실제로 좀 흡사합니다. 예,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서 거스르고만 시그네처도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존서는 탑 굉장히 살벌하게 예. 올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비싸요. 존서 자체가 비싸잖아요. 근데 이 저희는 이제 리뷰어고 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슷한 영역대 그러니까 이런 험싱엄의 영역은 어쨌든 확실하게 추구하는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굳이 그 두 배의 돈을 들여서 존서를 꼭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기타가 있다라면 여러분들도 요즘 리뷰를 계속 보시면서 이제 느끼시겠지만 이제는 약간 뭐 무조건 USA에 된다라는 개념도 좀 많이 깨지고 있잖아요. 깨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워낙 잘 만들고 요 시리즈들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거야말로 요런 류의 기타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 이 탑까지 챙겨가시면서 이 감성들 그러면은 정말 이거만한 게 있지 뭐 좀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벌써 무슨 저기 마무리하는 것처럼 말하긴 하는데 근데 정말 좋은 기타인 것 같고 사운드 진짜 좋습니다. 아, 진짜 네, 좋습니다. 이게 169만 원, 180, 189만 원. 그래도 네, 싸니다. 190. 네, 이 옵션이면 이걸 뭐 진짜 은총 씨가 뭐 써랑 비교를 했으니까 말인데 반값의 써 퀄리티, 네. 뭐 써 퀄리티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반값의 그 비슷한 세계관에 꽤나 엄청 높은 퍼센티지 한 8, 9할 정도로 채운다. 야광인데. 그리고 야광, 여러분 우리가 네. 주목해야 될 거는 명가입니다. 알바네즈는 명가 대기업이고 정말 오래된 브랜드고 이미 검증에 끝난 회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가격 뭐 존서 여기 반서 반서 네, 네. 존서 존서 반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좀 나도 깨달음 있게 드리겠습니다. 너무 아이바니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너무 아이바니즈. 알겠습니다.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반으로 깎인 돈만큼 두 배로 불어나는 행복.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문충 씨 걸 제가 이제 좀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반 써, 퀄리티는 존 써. 좋네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1,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3점이고요. 아싸. 은총 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8, 편의성 18, 디자인 19, 총점 85점 아주 높게 오오. 나왔습니다.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은 83 나왔고요.
평균 점수는 83.67로 지난번 아재 4위 P1 81.33에 비해 2점 이상 올랐습니다. 아주 높은 고득점을 받았어요. 역시 아재는 스쿼드에 강한 그런 기타죠.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재의 또 오랜만에 고득점 스쿼드를 보면서 좋은 퀄리티 잘 감상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또 역시나 범용성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는 세이머 덩컨의 조금은 더 빡센 픽업 좀. 세트죠. 풀 슈레드 픽업입니다. 풀 슈레드의 SSL6 싱글 코일 픽업을 가지고 있는 네, 샤벨의 프로모드 DK24 험싱싱 모델. 이것도 락 범용으로는 굉장히 네, 좋은 기타이기 때문에 네. 오늘 아재 이어서 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딱 네? 10만 원 차이 나는 기타. 네. 다음 시간에 샤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